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 준비한 이거 맞나? 잠시만요. 제가 오늘은 이렇게 통수육을 준비했는데 좀 하나씩 다시 찍어볼까 해서 없어진 영상들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수육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통수육이 옛날에는 조회수가 가장 높았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. 여튼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첫 입은 쌈장 조금 찍어서 김치 없이 너무 오랜만이야. 와, 엄청 부드럽다. 그냥 쑥 잘려요. 대박. 그냥 완전 쑥 잘려요. 대박. 원래 김장김치 준비했는데 신김치 좋아해서 신김치 사왔어요. 진짜 맛있어. 이번에는 석화. 석화 이제 겨울이라서 맛있을 시기잖아요.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다. 이거 무조건 떼 먹어야 돼. 여기 있는 붙어 있는 관자 같은 거. 엄마. 김치에다가 딱 싸서 먹어야지. 이거 비린내 하나도 안 나. 진짜 맛있다. 아, 이거 맞다. 2.5kg예요. 2.5kg. 총 2.5kg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. 김치를 딱 얹어서. 굴이랑 딱 사서. 근데 지금 겨울이라 굴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었어. 오돌뼈가 있긴 있는데 조금 빼고. 아니 그게 아니라. 제가 이빨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부드럽긴 해요. 아주 근데 식으면 좀 딱딱해질 것 같긴 한데.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
누가 저보고 돈 먹방 하라는데, 얘도 돈 아닌가요? 돼지 돈. 아니, 아재 개그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. 죄송합니다. 아, 맛있다, 근데. 사실, 쉬는 동안 수육 한 번도 안, 아, 먹었구나. 한 다섯 번 먹었구나. 먹은 기억이 갑자기 안 떠올랐지. 벌써 두 회밖에 안 나왔네? 초심 메뉴들, 아, 그렇네요. 그래서. 상추 먹으라고 그 맛있는데. 김치에 싸 먹어야지. 다들 저녁은 드셨을 거 아닌가요? 근데 하루 중에 제일 맛있는 때가 야식이긴 해요. 수육에 굴 올려서? 굴 진짜 맛있던데. 원래 굴좀 상온에 두면은 비리잖아요. 아직까지 안 비리고 맛있어요. 딱 얹어서. 굴이랑. 벌써 두개 먹었네? 와, 이건 더 크다. 이게 제일 무거워요. 잠깐만. 얘가 제일 무거워요. 얘는 진짜 크다. 와, 얘는 엄청 두께가 진짜 커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? 약한 쪽이 아니라, 아니, 굴 먹고 싶은데 몇개 없어요. 하나만 먹을게요. 뭐해, 친구야? 얘 화면에 있는 내 얼굴 때렸어. 아니, 친구, 왜 자꾸 내 얼굴 때려? 진짜 정확하게 얼굴을 발로 이렇게 툭 치네. 야, 왜 그래?
먹으면은 별로 다를 거.. 아 있어요 맛있어요 진짜. 근데 보쌈 썰어서 주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. 상추요? 계속 상추 먹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쌈장 어떻게 찍지? 아 이렇게 찍으면 되구나. 김치까지. 와 너무 크다. 아 여기다가 통마늘 몇 개 딱 집어넣어. 아 마늘 슬라이스 마늘 몇 개 집어넣으면 진짜 맛있겠다. 마늘이랑 갈치속젓 이런 거. 근데 저도 갈치속젓 잘 안 먹는데 가끔 맛있더라고요. 저 예전에 굶었고 제대로 취한 적 있는데 그때 진짜 괴로웠어요. 신기한 게 막 어떤 되게 많잖아요. 막 치킨 먹고 체해서 치킨 못 먹고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왜? 맛있잖아요. 와, 얘는 되게 못생겼다. 왜 이렇게 생겼지? 아 상추, 상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. 상추 두 개씩 먹어야겠네. 상추를 다 먹으라니 고문이야. 턱 안 아픈데 와 여긴 다 잘라야 될 것 같다. 여기는 오돌뼈, 오돌뼈에 다 완전 오돌뼈. 이게 뭉개진 빵인 줄 알았더니. 무리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방송하면은 뭔가 평소보다 더 배도 안 부른 것 같아요. 계속 말하면서 먹어서 그런가? 짬짬 찍어 먹으니까 생각이 안 돼.
3단 세트. 아무튼 오늘 김치는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까부터 냐옹냐옹거리던 뭔지